책임 이 충청남도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전국의 우리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그 저희가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 녹색과 이 환경 문제라는 주제가 92년인가요? 리우 선언 이후로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 전략이 국제사회의 이슈가 된 이후로 지금 한 대략 한 20년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은데 20년 지나서 겨우 이제 우리가 공론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먹고 살기 힘든데 뭔 소리야 이 소리 한마디면 다 경제도 어려운데 뭔 소리야 이 소리 이 한마디면 다 이 담론이 그냥 밀려버렸었는데 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서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국정 운영의 기조로 그 기치를 들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현 정부의 공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어떻게 녹색을 얘기하면서 성장을 거기다 또 단어를 집어넣느냐라고 또 이제 다소 또 부정적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간에 녹색이라는 기치를 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자연, 환경, 경제, 우리가 발전과 성장이라고 하는 축 내에서 20세기의 문명사적인 어떤 그 철학의 개념을 21세기에 다양과 공존의 지혜로서 발전과 성장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도 큰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에서 어떤 차원에 좀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은 저는 농업도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으로 좀 가자고 농민들과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일반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보면 농사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냐, 선진국으로서 농사져 가지고 선진국 국민처럼 먹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농사져가지고 일반적인 도시 근로 소득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려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부분은 농업 직접 지불금을 통해서 소득 보전을 해줍니다. 전 세계 감축 대상 보조금의 80% 이상이 다 EU와 미국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간에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소득 지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농민에 대한 단순하게 분배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분배의 정책이 아니라 자연과 농촌 공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에서는 농업에 투자해야 되는 9가지 이유라는 이유를 가지고 감축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걸 보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민선 5기 도지사로서 제 도정 1목표가 산농혁신입니다. 농업, 농어촌, 농어민 문제 잘 풀자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녹색성장의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가장 문제가 수질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충청남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생활용수에 대한 수질 개선, 특히 우리가 지표수에만 천착하는데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까지 영역을 넓히지 않고서는 실제로 수질에 대한 종합대책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질 계획이 일단 5개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최종 보고를 받아서 수질 개선 계획을 잡았고 또 지난해 관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대비 BAU 30% 감축 문제에 대해서 자체 실행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보고를 받으면서도 기억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가능한 약속입니까? 내가 괜히 또 기업들한테 진보적 도지사가 괜히 기업들 기업 활동하는데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가능하고 또 기업들도 꼭 필요한 정책이래요. 그래서 기업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이 좀 한편으로 좀 놓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이제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사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저는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재정과 여러 가지 그 권한의 제한상 우리가 독자적으로 많은 일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가 어떤 큰 흐름과 방향을 잘 터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위원장님께서 많은 좀 그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저희 지역에 오신 우리 전국 각 시도의 녹색성장 위원장님들 오늘 하루 계시는 동안 그 충청남도 저희들이 잘 좀 부족함이 없이 모셔야 되는데 우선 도지사가 이렇게 웃는 낯으로 그 인사 올립니다. 하여튼 오늘 그 잘 다녀가시고 곧 설 명절 다가오시는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